안녕하세요. 플레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발레리나 바비 인형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움직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인형이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쁜 발레복을 입고 있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 보니까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튕기면 알아서 춤을 춘다고 하는데요. 이걸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이 바비 인형의 조그만 부분들 때문에 지식 위험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지 않는 상품이고요.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말 춤을 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을 눌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쁘고 긴 금발의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분홍 색깔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죠? 보통 바비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예쁜 바비네요. 비교를 하실 수 있게 다른 바비를 데려왔는데요. 보시면 다른 바비들보다 눈이 좀 더 크고 조금 더 어리게 생겼죠? 마음에 드네요. 자, 옷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면은 이제 하늘색과 보라색을 사용한 의상을 입고 있어요. 벗겼다가 입혔다가 할 수는 없는 옷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예쁜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중간 부분이 바비가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발레에 정말 딱 좋은 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래쪽은요, 아주 예쁜 글리터 장식이 된 예쁜 치마를 입고 있네요. 바깥부분은 시스루이고요. 안쪽에 파란 천을 덧대서 아주 예쁜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다리를 보려고 들어보니까요. 한쪽 다리는 구부릴 수 있게, 한쪽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발레 동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신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바비들이랑 다르게 신발을 벗고 신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발레리나 바비니까요. 굳이 다른 신발 신길 필요가 없겠죠? 좋습니다. 다시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중간 부분을 강하게 잡으시고 살짝 누르신 다음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눌러주시고 위로 눌렀다가 놓았다가 하시면은 정말 잘 돌아가네요. 보이시나요? 아래쪽으로 하고 놓으시고 눌러주시고 놓으시고. 자, 바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보세요. 자, 정말 예쁘네요. 아주 예쁘게 돌아가는 발레리나 바비 인형입니다. 동작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입히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동글동글 돌아가는 것 같은 것도 회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으시고요. 팔도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네요. 춤추기 좋은 그런 네, 모형으로 팔을 만들어 놔서요. 아주 재밌게 가지고 노실 수 있답니다. 근데 팔이 아래로 놓여 있을 때는 회전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걸리죠, 손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전할 때는 팔을 다든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레를 좋아하는 어린이라면은 이거를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발레리나 바비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코멘트도 남겨주시고요. 다른 비디오들 감상해주세요. 저희 채널에 가시면 다른 장난감의 리뷰들이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새로운 비디오들도 받아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